어느 화식집에서 황자임 씨하고 둘이서 한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내가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언제 공산주의자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대화의 산증인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쓰신 글 중에 공산주의의 일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소련 공산당의 경우 전 세계 공산화의 야욕을 무너질 때까지 포기한 적이 없다. 또 북한 공산당도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단 한순간도 폐기한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집요한 일관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통찰력을 보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1945년에 9살 때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때 한글을 깨우쳐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아주 굉장히 남독을 했어요. 남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49년에 읽었는지 오영진이라는 극작가가 쓴 하나의 증언이라고 하는 두껍잖은 책이 있어요. 네, 월남해가지고 이 사람이 강원도지하에서 닦은 얘기를 썼죠. 원래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 조선민주당 당수였던 조만식, 고당 조만식 씨의 비서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만식 선생이 워낙 그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민족 진영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보면은 소련의 스탈린도 조만식 씨를 포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조만식 씨가 공산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를 안 됐죠. 안 됐을 뿐더러 45년 10월 16일인가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회인가 대회가 열려서 조만식 씨도 거길 가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어린 사람들도 김일성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던 김일성 장군은 백발의 노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타난 김일성이라는 자는 30살, 30대 아주 떡거머리이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그 자리에서 아, 가짜 김일성을 가지고 이놈들이 협잡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아오는 길로 정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심지어는 부인도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남쪽에 고당 기념관이 지금 을지로 이가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제 부인도 남쪽에 내려와서 오랜 기간 동안 고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근데 오영진 씨는 젊은 혈기에 자기는 죽어도 고당을 끝까지 모시려고 그랬더니, 고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남쪽 동포들한테 가서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야 남쪽 동포들이 분발해서 자기도 지키고 우리도 살려낼 것 아니냐 하고 야단을 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북에서 자기가 내려오기까지 겪은 일을 기록한다 했은 게그 하나의 증언이야. 거기 보면 북한에서 생기는 일이 아주 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 그려져 있어요. 그걸 뭐 지금도 좀 뜻 있는 사람들은 저 도서관이라도 찾아서 보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슬픈 존재인 게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공산당의 이라는 세력을 떨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공산당 세력한테 휘둘리는 그런 정치 문화권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 문제는 내가 참 흥미로운 또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1997년 7월에 황자엽이라는 분이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위는 있었지만은 98년 2월에 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서 어느 화식집에서 황자엽 씨하고 둘이서 한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내가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언제 공산주의자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황자엽 씨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1943년인가 평양상고를 졸업하고 그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가지고 2학년인가 3학년 때 44년에 모든 대학생들이 뭐 일본인 조선이랄 것 없이 징용이 돼가지고 나는 자기는 삼척 탄광에 와서 그 석탄을 캐고 있다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떻게 뭘 할까 기웃거리는데 워낙 혼돈스러워서 평양으로 갔다. 갔더니 평양상고가 서울의 서울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일본인 학교였는데 일본인들이 다 가고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으니까 그 동창생들이 자기를 선생으로 모셔가지고 그 1년 있으니까 교장을 하라고 해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 47년에 어느 날 노동당에서 사람이 오더니 입당을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입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뭐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는데 49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와라. 가서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갔대요. 49년에 가서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갔더니 모스크바 국립대학에는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적 멘토들이 아주 다 집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6개월 어울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왜 헛것이냐? 그 공산주의라는 게 막시즘이고 막스주의라는 것이 소위 영구혁명론을 믿고 그다음에 소위 그 이 뭡니까? 정반합의 그 논리를 그 믿어서 영구혁명론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이 자들이 프롤레타리 혁명이 성공하면은 혁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철학 이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모든 철학 이론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체인데 마르크시즘은 정신은 물질의 반사체다. 해서 독자적인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것도 엉터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르크시즘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정치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한 것이 지금 이제 소위 인간 중심 정치 철학이라는 자기가 개발한 철학 이론인데 그게 57년에 그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삼촌하고 권력 그 투쟁을 하다가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세습 일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하기 위해서 57년 날 자기한테 오더니 황 선생 그 수령님께 보고드렸던 그 이론 만든 거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200자인 거지 뭐 2700마 700매로 되는 거를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론가들을 시켜서 그걸 주체 사상으로 개조했다. 그래서 84년에 주체에 관하여라는 그 논문을 노동당에서 발표하는데 그게 김정일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순전히 그 권력 세습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그 완전히 개조가 된 것이다. 그 자기는 자기 거를 가지고 남쪽에 와서 지금 남쪽에 와서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결합시켜서 인간중심 정치 철학이라는 걸 지금 완성했다.